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의 김정우입니다. 태풍주의보가 발효됐고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공사 현장은 물론 우리 집 주위에 취약한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처서도 지나고 아침 저녁 상쾌한 신선한 바람이 느껴지니 추석 명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명절은 즐거운 날이지만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될까봐 잠 못 이루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계십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할까 애타는 근로자분들도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추석 특별 자금을 공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도 추석 민생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공사 계약자에게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지급된 공사 대금이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도급 업체는 공사 대금이 현장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서는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가 공사 계약자의 대금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현재 22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는 공사 대금은 약 460억 원에 이릅니다.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일가친척과 가족, 이웃 간에도 명절은 더 어려운 분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는 날도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와 함께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하도급 지킴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